시흥사업진흥원이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구직 1,000명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사업 시행 두달 만에 50% 이상 달성했습니다. 심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시흥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일자리 은행을 통해 시흥 지역 실업자 508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. 이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시흥형 일자리 은행에 구직 신청을 한 1,134명 가운데 44.8%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. 구직 신청자 10명 중 5명 정도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. 구직자 1,000명을 취업시키겠다는 이 사업의 목표에 50%를 달성한 셈입니다. 이 시흥형 일자리 은행은 시흥시가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흥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. 일자리를 원하는 그 1,000명, 그리고 또 사람을 구하는 1,000개 업체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집 가까운 곳에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할 수 있도록. 이들 취업자들은 근무지 등 요구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입사 후 곧바로 퇴직하는 부작용을 줄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처럼 취업 실적보다는 취업 후 장기 근무를 우선으로 하기에 까다로운 조건을 낼 것만큼 소상공업소에 대한 지원도 후한 편입니다. 우선 구인업소들에게는 취업자에게 1일 근무 시간의 절반인 4시간의 인건비와 4대 보험 전액을 시흥시가 지원합니다. 이번 구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10%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입니다. 또 구직 희망자는 만 19세에서 60세 미만의 시흥에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 취업 희망자여야만 합니다. 시흥산업진흥원은 구직자 1,000명, 구인업체 1,000개사를 목표로 12월 12일까지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경기뉴스 심재호입니다.